그래도 원맥 걸어치기가 원쿠션을 가늠하기는 괜찮은 상황으로 조금 아까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자, 원쿠션 얇은 두께 잘 맞았고 걸어치기 뱅크샷. 자, 안 짧아지면 되는데 좋습니다.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첫 뱅크샷을 터뜨리는 랩핸 선수입니다. 보통 일목적구를 얇게 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울기 정도가 대략 한 칸 정도 기울기예요. 지금처럼 딱 있을 때가 얇은 두께를 맞추기가 좀 좋고요. 랩핸 선수 차분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 이제 뱅크샷 24개째 성공했습니다. 22.8%의 비율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20%대 초반의 뱅크샷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들려치기를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도 되고 안쪽으로 코너 쪽으로 내려도 되는데요. 자, 코너 쪽으로 내리는 방법 선택했고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어제는 이제 초콜로 부인과 함께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정하게 앉아있던데요. 예. 또 오늘은 혼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를 쳐야 되는데 옆돌리기 두께를 좀 사용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좀 줄이는 게 관건이죠.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두께를 조금 사용해야 됩니다.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3점, 3점, 4점 이렇게 10점까지 오고 있는 랩했습니다. 장구용호 우리말 공모전에서 이 키스에 대한 부분을 충돌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충돌, 이거 충돌로 얘기해도 괜찮죠? 이거 깨끗한데요? 네, 충돌이 없었습니다. 예. 네. 갑자기 키스 얘기해가지고 저는 깨끗하게 들어갔는데 네. 네. 충돌이 없었단 얘기군요. 네. 아, 네, 없었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랩했습니다. 2뱅크도 가능하고 플러스 형태의 3뱅크도 가능합니다. 이번 이닝에 뱅크샷 성공이 한번 있어요. 뱅크샷 출발합니다. 짧게 들어오는군요. 저 공이 빨간 공이 먼저 맞은 게 아니라 노란 공이 먼저 맞고 들어왔습니다. 네. 자,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뱅크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장타가 터지면서 하이런 6점. 자, 살짝 걸려주면서 득점 됐고요. 레페스가 이제 바빠졌어요. 주변을 돌면서 뭔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는 레펜 선수. 다시 한번 뱅크샷. 이 뱅크샷 들어가면 1세트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내공 출발 상당히 출발점이 어렵죠 지금. 노란 공을 맞아야 되는데. 네, 어려워요. 네. 맞지 않고 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크죠? 랩핸 선수.